집에 갈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원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 This is 교부. This is 조나단 앤 교부. 아씨 진짜 왜 이렇게 맨날 아니, 형. 교부 본사 갔다 왔잖아. 뭐 어떻게 뭐 인플루언서분들 아니면 뭐 연예인분들 이 모든 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하시죠. 형 밥줄 살려주고 고맙다. 선수랑도 하긴 하겠지만 네. 연예인분들 인플루언서분들이랑 같이 하려고 하잖아. 여기서 좀 중요한 건 1대1만으로는 안 돼. 파악하기가 조금 부족한 거구나. 형이 축구에 약간 3대 측정을 한번 만들어봤어.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나 파워. 리프팅 기분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데 뭐 새로운 게 있네. 너는 정말 축구인이 아니긴 아니네. 너가 어디 가서 조성 칸테 뭐 이런. 그러니까 네가 지금 루카쿠가 안 된다는 거야. 아, 저 오시맨인데. 아, 오시맨. 그러니까 네치야. 네. 오시맨 가기 전에 루카쿠에도 멈춰 있다고. 아. 그게 보다는 형이 생각했던 거는 슈팅 파워야. 중요하죠, 파워. 그거랑 두 번째는 골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확성이 필요하지 않겠냐? 패스의 정확성. 그렇죠. 그리고 볼 컨트롤. 정확성 이런 것들. 그래서 축구 3대 측정을 만들어봤어. 헬스장 가면 너 몇이니? 안 해봤어요, 무서워서. 너 오늘 그러면 축구로 3대 측정을 한번 쳐봐. 아, 좋습니다. 아, 그걸로 하면은 나는 이 정도 한다. 네가 원하면 너도 나가봐. 예를 들어 뭐 나단이가 1등이다. 그럼 나단이가 계속 위에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순서에서 이제 나단이가 미치면 이제 또 쑥 맨 밑에 가 있겠지. 네. 지금 타이거 FC처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 지난번에 김종국 구단주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했지. 여기서 사실 한번 인정받아보는 건 어떠냐. 왜 제가 타이거 FC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갈까? 네네네. 괜찮아? 제가 좋아하는 성어가 거두절미입니다. 거두절미. 일단은 자세만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두절미. 오케이. 고! 저, 가자. 야, 역시 또 운동장만 나오면 항상 이 리듬을 나다니만의 루틴이라고나 할까? 첫 번째로 슈팅 파워. 파워. 파워인데 다섯 번의 기회를 준 거야. 그중에 가장 높은 점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높았던 분이 몇이죠? 뭐 윤성빈 선수. 성빈이가 성빈이가 한 170, 바로 지내, 100 이상. 100 이상. 바로 진행할게. 너 100 이상이야. 그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준비되면 가세요. 네. 삐! 역시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아, 이 느낌이구나. 자, 오케이, 두 번째. 180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좋았다, 이번 거. 자, 3라운드죠? 아, 두 번째 아닌가요? 아, 죄송해요, 제가 깜빡. 아, 카메라 많이 있어요. 네. 자, 아, 미안합니다. 네. 오! 야! 82! 이거 좋았어. 네. 자, 네 번째! 잠깐만요, 제 그게 그 댄스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 그만해주세요. 좋다! 이거 됐다! 오! 야, 정말 일정한 점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네요. 잠깐만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펌핑 지금 100개 이상은 몇 개 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못 뛰는 거 아니야? 어? 지금 옐로 카드 있네요. 저95 갑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위한 어떤 빌드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라운드 다섯 번째. 나 한번 쳐보자, 내가. 아, 70밖에 안 나와, 씨. 형, 그냥 다음 걸 넘길게요. 가자, 네네. 다음 거 가자. 나단이 82, 네. 최고 점수. 네네네, 슈팅. 와, 정말 딱 맞는 느낌이에요. 딱 하나 있었던 게 이거야. 정확도. 다섯 번의 기회를 줄 거야. 네네. 궁금한 거는 왼쪽하고 오른쪽에 저 반갑지 않은 그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뭐예요? 야, 저 내 얼굴은 뭐지? 100점인가 보다. 50점 어때? 50점. 50점은 좋은 것 같아요. 50점 나쁘지 않지? 50점 딱 해볼게요. 여기야. 오케이. 자, 렛츠고! 와우! 와우! 왓! 아닙니다. 아, 이거를 이렇게 맞춘다고요? 어디 맞춘다고 얘기 한번 하고 쳐줘. 저 40에 맞출게요. 고!
20점. 40에서 2를 나눈 거죠, 일단은. 아, 형, 이게 진짜 좋은 테스트 같아요. 나쁘지 않지? 네, 나쁘지 않아요. 너가 지금 많이 힘드니? 많이 미망한 미망한 것보다는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지금. 세 번째는 형 용환. 오케이, 형 얼굴? 네네. 투수. 투수. 아, 맞고 맞지 않나요? 아니야. 집에 갈래. 이게 네네네. 선수들도 하잖아? 쉽지 않아. 알겠습니다. 어려워. 오케이, 네 번째. 볼때 맞추기가 아니냐, 나나나. 야, 이거는, 야, 왜 못 맞춰? 형, 한 번만 맞춰볼래요? 난 뒤로도 넣어보겠다. 나 뒤로 10점 맞춰볼게. 좋습니다. 들어가잖아. 이거 안 보고 찾았는데. 전 보고 찾아요. Come on, man. 저희 다음 스케줄이 언제, 몇 시쯤이에요? 없어요? 아, 없구나. 다시, 다시. 그리고 너 너무 이쪽이야. 이 정도에서 찾아도 될 것 같아. 아. 데이비드 베컴이 여기서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서 틀거든? 네. 근데 너가 지금 데이비드 베컴은 아니잖아. 그쵸, 그쵸. 너는 조나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그대로 정확하게. Go. 이거 봐! 되잖아! 이거 봐! 아, 되잖아! 아니, 이거 아까부터 있어. 선생님. 됐지? 아니, 이렇게 했어야지. 이거 다 보이지? 많이 보이는데요? 많이 참 보인다, 참. 이 정도면 사실은, 이 정도 실력이면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정확성이면. 은퇴시키고.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저희 우리 3대 측정 중에 이제 두 가지는 했잖아. 네네. 순두부는 제가 아침에 솔직히 순두부 먹고 왔어요. 형, 아침에 제가 얘 감 많이 떨어졌네. 야, 자, 나나나 보세요. 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입니다. 저게 안 되면 1년 동안 나오지 않겠습니다. 단계별로 있어, 네네네. 스피드가. 네네네. 한 세 번의 기회를 단계별로 줄 건데 1m 안에 너가 볼을 가지고 컨트롤이 되면 그건 성공이야.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 그쵸, 그쵸. 번쩍 차리고 한번 집중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 할 수 있어. 아,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렛츠고. 준비 완료! 자, 오케이. 이건 굳이 잴 필요 없죠? 네. 한번 재볼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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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저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와! 빰빠밤. 와! 어디까지 가요? 아! 파이팅! 오케이. 40, 41. 자, 시속 40km 성공. 네. 네. 와, 야, 야, 이 정도 순두부야. 이번에는 속도 좀 높여가지고 50km. 50. 오케이. 아니, 본인이 컨트롤 했고 민망하면 자기가 공 주스로 간다? 제자리 안 있고? 아, 미안해서. 다시 해볼게요. 화이팅! 오케이! 야, 뭐 잴 필요가 없는데? 야, 이거 또 야, 성공! Let's go, let's go! 땡그땡그땡그땡그땡그땡그땡. 오, 이번 시속 60km. 괜찮아요. 줄자로도 모자랄 것 같아요. 됐다, 이거 됐다. 오! 오! 아니, 공 혹시 안 보고 그냥 잡은 거야? 전 제가 본 거 봤었어요? 공이 있어요? 아, 공! 아! 있네! 이거 앞에만 보고 있길래. 아, 있네! 야, 다음 몇이야? 70? 야, 씨, 70 세! 80이야, 80. 여기도 좋았어. 근데 약간 요거 하나 했어. 이거 아까 이거 이 정도였어요. 아니, 그건 아니야. 네. 두 번째! 거기! 1m 20. 20cm 조금. 기회 마지막이지? 기회 남았잖아요. 마지막이지?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형님! 아, 시속 70km에서 성공. 오케이.
야, 근데 나쁘지 않았어, 이거. 이게 쉽지 않아. 많이 아쉽네요. 스피드 속도 82점. 82점. 정확도가 20점, 30점. 네. 마지막에 70점. 70점. 그럼 192점. 192점. 야, 형한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 테스트는 그럼 당연히 나쁘지 않냐고. 저는 이제부터 강박을 가지고 여기 시청할 것 같아요. 나보다 높은 애가 도대체 누군지 제 실력에서 싸워서 저는 계속 저희 이제 한국말도 안 나오잖아요. 외국인으로 만드실 거예요. 맞습니다. 2023년 교부생명과 또 1대1 컨텐츠 다시 시작을 하는데 그쵸. 첫 주자로 나와줘서 너무나 네네. 고맙고 그쵸. 다음에 나오실 게스트분들 꿀팁이라든지 한번 좀 전달할 거 마지막으로 얘기 한번 해주세요. 뭐 놀다 와야겠다 하면은 이제 저보다 못한 성적이 나올 수도 있고요. 반짝 긴장하고 정신 뻗쳐 차리고 테스트에 임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면 오케이. 네네네. 그러면 나오시는 모든 분들 제가 다 지켜보겠습니다. 다 저의 라이벌입니다. 네네네. 우선은 처음에는 이제 조나단이 탑으로 네네네. 네, 이름을 올리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1위인가요? 1위입니다. 네, 좋습니다. 축구 3대 직종 1위! 원탑! 네, 이거 이제 원형 구독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조나단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원형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 돼! 와! 자, 가야 돼! 와우! This is 크루브! 난 진짜 가야 돼. 진짜 가야 돼. 오늘 너무 힘들었어. 형, 계세요. 그래, 바이바이. (목소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원입니다. 이번에 또 20년간 또 대한축구협회를 또 후원해 주신 교보생명이 다시 연장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또 좋은 소식이고 또 이거이조 원영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또 교보생명이 한번 있어요. 두 차례 평가전이 있습니다.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전 네, 두 경기가 있는데 여러분들께 또 티켓을 또 선물 해드리고자 합니다. 1등석 1명과 또 2등석에 5명 한 분씩 두 매씩 표를 또 드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댓글과 많은 관심 주시는 분들께 티켓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축구를 여러분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가야 돼. 와우. This is 교부.